안녕하세요. 프로세스 자료 천국 운영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 간단 팁에 관한 내용입니다. 웹서핑을 종종 하다 보면 가끔씩 시크릿 모드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시크릿 모드를 실행하려면 크롬 메뉴에서 새 시크릿 창을 실행하면 되고 단축키 사용도 가능하지만 이 단축키는 전역 단축키가 아닙니다. 크롬 웹브라우저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만 동작합니다. 크롬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축키로 새 시크릿 모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메뉴에 있는 크롬 바로가기를 마우스 우클릭하고 자세히 파일 위치 열기를 클릭하세요. 크롬 바로가기를 복사해서 바탕화면에 붙여넣기 하세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을 클릭하세요. 대상 맨 끝에 한 칸을 띄우고 빼기 기호 2개, 인코그니토 명령어를 입력하세요. 단축키를 지정하세요. 컨트롤키, 알트키, 일반키 조합 또는 펑션키로 지정하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세요. 앞서 지정한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크롬이 실행되어 있지 않아도 시크릿 모드가 바로 실행됩니다. 바로가기의 이름은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시작 메뉴나 작업 표시줄에 고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